다덜 페나넷지앙 제주원 뉴스오다. 제주도가 올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영 동결하기로 했잖습니다. 제주도는 물가 상승에 둘른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견안 제주도가 관리하는 시내버스광 택시요금, 쓰레기봉투값이용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등 6개 분야의 공공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될 거란 그럽니다. 경에도 가계 부담에 큰 영향을 주는 전기료광 지름값은 제주도의 관리 백개띠 영역이라분한 물가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담땐 고람신계 마심.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여내 방역당국이 확진자 폭증에 대비한다는 냄새다. 제주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베니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호를 2-3천 명성 나올 때를 대비하여 빙상광 의료체계를 준비한다는 냄새다. 경증의 환자를 격리할 생활치료센터도 어느제라도 가동할 수 있게 국가기관과 재사용 협의를 못 찾은 거랍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접종한 도민털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새로운 베니바이러스의 유입과 맞물려 하반기에 대유행이 올 수 있을 것 담땐 고람신계 마심. 제주소삼특별법 개정에 돌랑 이루어지는 희생자과 유족에 대한 피해 소실 조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엄진 거랍니다. 제주도 소삼명예 피해회복 소실조사단은 제7차 추가 신고 접수된 3만 2천여 명 가운데 지금 고장 9,9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못 갔으다. 직권재심 청구 지원을 위하여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한 192명의 희생자를 추가로 발견하여 7명의 재적 등본을 초자냈다. 경호고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도 접수하염신 뒤 현재 고장 237건이 가족관계 불일치로 나와내 대법원의 시행령 개정과 소삼위원회의 의결에 돌랑 조만간 해결할 수 있을 것 담땡 고람스다. 이달부터 시작된 보상금 1차 접수는 올리 대상자 2,100여 명 가운데 현재 고장 1,529명이 신청하였진 고람스다. 제주도가 2017년부터 추진하여난 국립공원의 확대 지정 신청을 철회한 걸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 신청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보냈진 고람수다. 제주도는 2017년 11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신청하고 한라산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도립공원과 중산간, 오름 등을 국립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실수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임업농가 등의 반발로 사회협약위원회가 조정을 권고하기도 하였나신디야. 오영훈 지사는 취임 첫날 취재진광호는 간담회에서 전임 도정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는 질문에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상황임인 도민들 신디 양해라도 구해서 헌데 넘엉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공원 확대를 제시하여진 고람스다. 김강수 제주도 교육감이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 실습 제도를 폐지허케너는 뜻을 내비청 찬반 논란이 일었다. 김강수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장 실습의 문제와 특성화고 학생들 상당수가 취업보다는 진학을 희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추로 결정하였고랭 고람수다. 이에 대하여 일부 학교에선 현장 실습이 학습형으로 바꿔전에 효과가 크지 아니어된 찬성하는 반면에 일부 학교는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에 영향을 줄 수 있지 넘어 신중하여서 헌대하는 입장이래 냄새다.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1,000호를 냉겼진 햄스다. 국토교통부가 걷는 걸 보난 지난 5월 기준 제주의 미분양 주택은 1,120호로 전달보다 16.3%가 늘었진 햄스다. 도내 미분양 주택은 너무네 중순 3년 9개월 만에 1,000세대 미만으로 떨어졌다네 1년 만에 또시 1,000세대를 넘겼진 햄스다.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여파로 매매 수요보다 전월세를 선호하는 따문인 것 담땐 고람신계 마심. 바람 불 때 절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뭐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요? 절! 절! 절은 산 속에 있는 절 아닌가요? 절은 바다라는 뜻 아닌가요? 절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다에 있는 큰 물결하는 뜻이기 때문에 산 속에 있는 절하고는 발음은 같지만 완벽하게 다른 뜻입니다. 바다하고도 거리가 있습니다. 제주어 절하면 표준어 파도에 해당합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파도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절 밀려오면 절 타먹 놀고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 타면서 놀고 라든가 아니면 절 세면 바다에 못 들어 파도가 세면 바다에 못 들어 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윤재야 절 치니까 수영 재밌겠다 그치?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절 치다 하는 말은 표준말로 바꾸면 파도 치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파도 치면 수영하기가 참 재미있겠다 하는 뜻입니다. 나무 그늘을 제조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와 꽃 같은 그늘 그렇습니다. 나무 그늘 할 때는 나무가 낭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서 낭그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처럼 무더운 날 낭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할 겁니다. 그때 나무 그늘 대신에 낭그늘이라고 표현하시면 더 좋습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올 2 상반기 제주를 쳐준 관광객이 700만 명에 육박하였전합니다. 제주도 관광협회가 굳는 걸 보난 올드렁 너문돌고장 입도 관광객 시정은 682만 6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너문의 곧등 기간보다 25%가 늘어난 규모인데요. 내국인 관광객 시정은 코로나 전이보다도 한 680만 1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전합니다. 관광업계는 안적 해외여행 심리가 풀리지 않은 한 당분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 땀땡 고람신계 말씀. 제주도가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장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게 제주 관광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경한 제주도는 친절광 부당요금 받지 말기 곧든 업계에 자정 노력을 유동할 방침이란 고람시다. 경호국 제주관광 공공 플랫폼인 탑나우를 이용하여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도 다음 달 고장 진행하겠 고람시다. 제주도는 관광시설 안전점검관 온 뒤 무등록 불법 숙박업과 불공정 거래 곧든 관광사범도 집중 단속하겠 고람시다. 태풍 내습 당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제주시 한천복개 구조물이 완전 철거되었습니다. 제주시는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돌른 주민협의가 완료되어내 조만간 철거공사를 위한 입찰 공고에 들어간된 거랍니다. 입찰이 끝남인 하반기부터 철거공사에 들어간 복개 구조물을 제거한 자리에 도로광 노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된 거랍니다. 들어봅디가 요즘 성기철 성기 잡읍시다. 바다에 해녀들 잡는 물건 중엔 전복이 최고형인데 요즘은야 전복은 낮이 아니고 성게가 최고형입니다. 봄이 끝나면 6월 1일부터 이제 성게 이제 하고 그러면 한 7월 한 중순까지 정리를 쓰고 참기름 넣고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 또 조개다시다 육수 만들고 청계알 넣고 미역 넣어서 끓여서도 먹어도 맛있고 이거야 아무거 해 먹어도 맛 좀 내다 게. 아이고 우리 해녀들양 성게 파쟁하면 잘도 힘듭니까? 괜한 해녀들 생각해 그네야 하영 먹고 하영 팔아주고 가면 좋구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가한 소식 고성호크다 편한 달러십사에